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. 평소 체중보다 더 두꺼워 보이는 팔뚝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. 팔뚝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팔뚝살과 이 뒤쪽 팔뚝살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. 평소 하체보다 상체에 더 살이 많이 찌는 편이기도 하고, 그래서 위에 딱 붙는 옷을 입거나 했을 때에는 살찐 게 확확 티가 나서 평소 고민이 되게 많았던 부위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고민 끝에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고, 저는 수술 후 여기 팔뚝이 어깨에서 딱 떨어지는 일자 팔뚝을 제일 지금 갖고 싶고요. 이 뒤쪽도 많이 빠졌으면 좋겠네요. 저는 내일 드디어 수술하게 되고요. 오늘은 수술 바로 전날입니다. 저는 내일 오전에 출근을 하고 반차를 쓴 다음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또 출근을 하게 돼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평소 고민이었던 이 팔뚝살들을 그래도 뺄수 있다는 것에 되게 기대하고 설렘이 가득한 저녁입니다. 그리고 저는 내일 수술을 위해 넉넉한 핏의 셔츠를 하나 챙길 것 같고요. 렌즈를 끼기 때문에 안경도 하나 챙기려고요. 그러면 내일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계시겠어요? 지금 한입 하실 거고 좀 떨리시죠?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이제 최대한 이쁘게 뽑아드릴 거고. 이제 위에 탈의해주시면 제가 사진 찍고 진행해드릴게요. 좀 아프실 거예요.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좀 아프실 건데, 뭐, 이뻐질 걸 기대하시면서 참으셔야죠, 사실. 어쩔 수 없, 통증 없을 수가 없어요. 이제 팔 전체를 흡입하다 보니까. 이쪽이 좀더 두꺼운데, 이게 단순 지방도 지방이지만 뼈 크기나 근육량이 좀 달라요, 좌우가. 그거 맞춰서 제가 지방을 뽑긴 할 건데, 어쨌든 그런 차이 때문에 비대칭이 좀 남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. 저는 이제 원장님 상담 마치고 수술하기 바로 전입니다. 아까보다 더 떨리는 것 같고요. 멍이랑 붓기가 좀덜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. 잘하고 이뻐진 팔뚝으로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수술을 마치고 방금 집에 돌아온 상태입니다. 지금 멍 같은 거는 아직 당일이라 그런지 엄청 심하진 않고요. 이게 점점 내려올 것 같아요. 내려오고 점점 붓기도 심해질 것 같고.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왔는데,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나, 자가를 이용해서 얻어 타고 오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대중교통이 막 엄청 힘든 건 아닌데, 그래도 혼자 오고 이러는 게좀 번거롭고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내일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병원에서 다시 소독을 받고 압박복을 입으려고요. 압박복 입으면 더 아프다는데 좀 걱정도 됩니다. 지금 상태는 좀 이렇게 봐도 벌써 갸름해진 것 같기도 하고, 점점 붓기가 좀 심해지겠지만 잘 참아 보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술한 지 3주째 되는 날이고요. 방수밴드를 붙이고서 저는 아직 전복기가 남아 있어서 운동차 간단한 산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